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드리고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밤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끄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우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옆자리에 앉아주시고 따스한 손으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며 아름다운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동시에 주일학교도 입학을 하고 주일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착한 학생으로 잘 컸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린 저의 신앙생활에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이 남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나이가 되면은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변성기가 되면은 높은 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가 부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으려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을 하는 선배들을 만나서 문학 공부도 하고 철학 서적들도 읽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어떤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것이라든가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성경을 이제 한번 직접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몽땅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무슨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역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믿는 신이지 모든 인류가 믿을 만한 신은 아니다.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 신을 믿으려면은 한국의 신을 믿을 일이지 뭐 때문에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그 중3짜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걸리를 사다 놓고 거창하게 기념 파티를 하고 그 후로는 이제 교회에 발을 끊고 문학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3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워낙 어려서부터 문학이나 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문과대학 쪽으로 가면은 뭐 배울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공계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뭐 상당히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서울공대 기계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또 그게 입학시험이라는 게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만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안 나갔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첫거덕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써가지고 대학 2학년 때 21살 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동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식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가 되어서도 당시에 뭐 글만 써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공대를 그대로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남보다 승진도 더 빨리 하고 해서
저 대우그룹의 대우중고음이라는 회사에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업부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우에 들어가서도 그 영업부장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매출액이 10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당시에 대우중공업을 인수해가지고 아주 중공업 경영에 힘을 쏟고 있을 때였었는데 갑자기 매출액이 10배로 뛰어 올라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로서 또 직장의 간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아주 멋진 인생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또 멋지게 살다가 나에게 또 마지막이 오면은 나는 어둠 속으로 멋지게 사라져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사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뭐 어둠 속으로 멋지게 사라져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잠언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뭐 멋지게 사라지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한 가지가 좀 은근히 캥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공부도 안 하고 온통 동네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쌈박질만 하고 아주 아이가 난폭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엄마라는 분이 이제 몇 년째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아마 결핵이 거의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 누워가지고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점점 성격이 바뀌더니 아주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그 아들만 삼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 삼형제가 모두 다 깡패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올망졸망 셋이나 낳아서 기르면서 보니까 내가 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겁나지 않지만은 아이들이 좀 정상적으로 잘 크려면은 애들 엄마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오랫동안 지방 출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홀짝홀짝 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늘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위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다음 월요일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렇게 울고 앉아있는 거래요. 근데 또 이 병원에서는 저한테로 별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개 부인이 다음 월요일 날 병원에 나오시는 날인데 보호자분이 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닌데 보호자가 같이 오라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낌새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진찰을 받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별도로 좀 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별도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대개 부인이 지금 위암인데 이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수술을 빨리 받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당신이 지금 위궤양이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 놔두면 좋지를 않고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하고 둘러댔는데도 아내는 벌써 수술이라는 말만 듣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 바닥에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달래가지고 그날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 바로 다음날 아침 수술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은
환자를 금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룻밤을 아내와 한 병실에서 지내게 됐는데 제가 아내를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위암에 걸린 것이 틀림없이 나 때문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암 환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설을 쓰려면 제가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암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에 보면은 암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뭐 지금까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대개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추측하는 걸로는 누구든지 암에 걸릴 소질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평소에는 잠복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든가 또는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그 숨어있던 암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아내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러는 가정주부가 무슨 그렇게 굉장히 큰 충격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있다면 순전히 저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중3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영업부장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아주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기는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저는 평소에 지론이 여자하고 북어는 두들길수록 부드러워진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잔소리만 시작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다짜고짜 실력 행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일단 한번 실력 행사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냥 뭐 반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가 무슨 굉장한 충격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위암에 걸렸다 하게 되면은 이건 뭐 틀림없이 나 때문에 걸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은 온이 오래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나 때문에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은 이게 틀림없이 죽어서도 무슨 귀신이 돼서 나와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소. 이제 제가 무슨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품고 죽지 말라고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아주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마음이 꽤 관대해져가지고 아, 그때는 나도 잔소리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마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하룻밤을 보냈지요. 이제 아침부터 수술이 시작이 됐는데 수술이 한 4시간쯤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수술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사들 용어로다가 제복 수술하는 것을 열어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열어봤다가 상태가 너무 심하면 도로 닫아버리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죽어서 나오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저기서 죽어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준 조광지천대 내가 뭐 이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소용없고 문학이나 철학이 해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현대 의학기술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답해서 앉아있다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게 뭐 문제도 아닐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아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떠듬거려가면서 아주 이상스러운 기도를 좀 했지요. 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계시다면은 이왕이면 좀 계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시다면은 제 아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 잘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기도를 저는 그래도 한참 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30초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 이건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주셔서 또 담배를 꺼냈죠.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뽑아 들고서 보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때 배운 십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 답답해도 담배, 초조해도 담배, 문제가 생겨도 담배, 계속해서 담배만 잡고 있으니 그 담배가 바로 네 우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평소 같으면 그냥 피웠을 텐데 아 그래도 지금 저 안에서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피우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뭐 피우고 있는 거죠. 술도 그렇게 해서 끊게 됐는데 할렐루야. 제 아내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 건너편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도 어떤 큰 회사의 중역이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밤 12시쯤만 되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그 의식도 없는 부인을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 큰 남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꼬락서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암으로 죽어버리게 되면은 맨날 저렇게 술 먹고 질질 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도 끊기로 했으니까 술도 한번 끊어봐 하고서 그때부터 끊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네 수술은 잘 됐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꼬리가 좀 이상한 걸 눈치를 챘습니다. 잘 됐으면 잘 됐지 잘 됐는데요.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생각난 것이 그 암이라는 것은 그 임파선을 타고 온몸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더라도 또 십중팔구는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되면 그 다음에는 재수술도 못 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여쭤봤죠. 그 선생님 재발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예, 한 50%쯤 되지요. 그러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50%라는 답변이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게 재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 50이라는 숫자가 아주 커 보여가지고 금방 또 재발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좀 확률을 줄일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뭐 항암 치료라도 좀 받아보시죠. 그러세요. 그게 이제 항암제라는 주사를 맞으라는 얘기인데 그 주사를 맞으면은 뭐 이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고 두통이 심해지고 환자가 구토를 하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도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머리카락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 했더니 한 두 달 맞아보셔야죠. 또 그러세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몸이 약한 여자는 다니면서 맞기가 어렵고 아주 병원에 입원을 한 채로 두 달을 맞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섭씨도 이제 아내에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지금 열흘쯤 있으면 퇴원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아내가 이렇게 안정되길 기다려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은 아주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재수가 없으면은 꿰맨 자리가 도로 틀어지는 수도 있고 또 곪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예방하려면 그 항암제라는 주사를 맞으면 참 좋다고 합니다 하고 둘러댔어요. 이 사람이 또 가만히 들어보더니 아니 내가 암 환자도 아닌데 뭐 때문에 항암제를 맞느냐고 또 펄쩍 뛰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평소 실력을 발휘를 했지요. 그 남편이 한번 하려면 했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하고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주사를 맞고 첫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해요. 밤새도록 이 환자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뒹구는데 이게 차라리 내가 아프거나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돌보는 건 정말 못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두 달을 내가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아침에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장모님이 병원에 와서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면은 장모님은 또 저희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고 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병실을 지키는데 그 항암제 주사가 낮에 그 주사를 맞아놓으면은 저녁 때부터 슬슬 부작용이 시작돼가지고 밤새도록 가다가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딱 꼼짝없이 제가 당번하는 동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두 달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집에서 소설책을 좀 갖다 놓고 읽어봤어요. 근데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 소설책이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나가다가 어쩌다가 그만 이 꼴이 됐는가. 이게 혹시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천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려면은 방법은 이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병원에 갖다 놓고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평소에 책 읽을 때처럼 빨간 연필을 들고 줄을 치면서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자, 이게 내가 지금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빨간 줄을 치면서 읽다가 혹시 빨간 줄 안 친 쪽에 중요한 게 있으면은 그만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두툼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노트에다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노트 정리하듯이 전부 정리를 해가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데 1년 반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병원에서 이제 아내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를 하면서 병원에서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대우중공업의 영업부가 이 건너편에 기계공업 회관 건물에 들어있었어요. 그 이제 제 아내가 들어있던 병원은 지금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고려병원이었었는데, 그 신문로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 나와야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그 신문로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양쪽으로 큰 빌딩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책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멘트가 삭아서 그 시멘트 사이에서 기렁이가 기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시멘트는 오래되면은 삭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시멘트로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무너져서 삭아버리고 돌기둥 몇 개만 서있다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광화문 내거리의 그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으로 한 개 문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라. 저는 그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지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이지만은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그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 개공업 회관 빌딩에서 10층이었었습니다. 그 주일날인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길을 메우고. 그 부하 직원에게 물어봐요. 야, 저게 뭐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 그거 모르세요?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이니까 이제 그 순복음교회 그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장면이었었는데, 아니, 거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가는가? 저도 마침 아내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그럼 순복음교회 가볼까 하고서는 빌딩에서 내려와가지고 길을 건너서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입구로 들어오는데, 이 안내 완장을 붙이신 분들이 신문지를 말아서 들고서 막 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때려요. 그럼 막 피해가면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좌석은 다 찼고 사람이 너무 뒤에 가득히 서 있는데, 저도 뒷자리에 서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하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질문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저도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로구만 하고 듣고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조 목사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그때가 새벽이었었고 그리고 모닥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똑같이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게 하셔가지고 세 번 부인한 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경 해석을 저렇게 문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픈 곳이 없는데 야, 이거 집사람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뻔했네. 근데 혼자 왔으니 어떡해요. 아픈 곳에 손을 대려는데 저는 옆에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허공에다 손을 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여러분이 일어나셔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뭐 저분들이 남모양이다. 그래서 뭐 제 안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 생각이 된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써놓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이 성경 전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학문적인 말도 아니고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 신학적인 말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감성적인 말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큰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은 그 사람이 이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기도가 함께 같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은 어떻게 대학 나온 실력으로 이렇게 뜯어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초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가던 그 교회는 부흥회를 얼마 앞두고 있으면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연속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큰 교회는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연속 기도는 뭐야 하냐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교인이 한 바퀴 삥 돌아가고 나가면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 교회가 부흥회를 얼마 앞두고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연속 기도할 사람 명단을 짜시다가 그 암흑의 권사 아들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하는 소문을 들으시고서 제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아마 낮에는 안 되겠지 해가지고 새벽 이른 시간에 제 이름을 넣어놓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며칠 날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나와서 기도를 하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연락을 받고서 코웃음을 쳤지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미쳤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를 하냐?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난 것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발 확률이 50%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50%라면 50대 5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만 아차하다가 51대 49로 넘어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우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대우가 남의 회사 인수할 때 51대 49로 인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자명종 시계를 새벽 4시 반에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교회로 달려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불이 컴컴하게 꺼져 있는데 뭐 아무도 없지요. 이제 앞으로 쭉 나와보니까 맨 앞에 이 강단 앞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꿇어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뒤에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는지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예배당 안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이 비실비실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그 아주머니 꿇어 앉았던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강단 앞에 붉은색 카펫트가 덮여 있었는데 카펫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럼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눈을 감았는데도 자꾸만 붉은색 카펫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눈을 감았는데 왜 카펫트가 보이나 하고 내려다보니까 거기도 무슨 시커먼 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온 얼굴과 몸에서 막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가 카펫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본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참 그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이 예수라는 분이 말이죠.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자기 말고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뭐 자기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또 이분이 아주 독선적인 거 아주 또 절벽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뭐 마음으로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게 죄 짓는 거라 그리고 툭하면은 무슨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고 그러지를 않나 뭐 누나를 빼버리라고 그러지를 않나. 야, 이 예수라는 분은 아주 고상한 분인가는 몰라도 우리 같은 천한 인생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멀리 거리를 띄워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확 얼굴을 찡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지금 어떻게 암 걸린 아내 좀 곤쳐보겠다고 꾹두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성승맞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자기도 저렇게 아프다고 찡그리고 신음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아나 뭐 별달랄 게 없구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게 얘기가 통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막 얘기는커녕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막 엉망진창이 막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한참 동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오래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한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제 다음 차례에 오신 분이 저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됐을 정도로 얘기를 오래 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이상한 체험을 한 다음부터 야 이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뭔가 이거 있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우환이 생겼다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 그러던데 아니 그럼 나도 지금 집에 우환이 생긴 사람 아니야? 그럼 나도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자꾸만 또 그 50대 50이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할까 하다 결국은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봤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그 새벽 기도는 또 본당이 아니고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별도로 드리던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한 장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는 예, 또 각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데 아 이게 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돌면서 기도를 하는지 가뜩이나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도무지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큰 소리로 막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제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그렇게 공을 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니 나도 지금 사정이 다급한 사람인데 이건 뭐 남의 기도 듣다가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는데 또 성경 시간 끝나고 기도 시간 되니까 옆에 아주머니 막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된 소리 안 된 소리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참 떠돌대니까 옆에 아주머니 은근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막 떠들던 참이라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 목소리가 아니고 무슨 다른 소리가 귓가에서 앵앵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느니 무슨 음성을 들었다느니 그러는데 이게 혹시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일단 속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급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왕 시작한 김에 계속 떠들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통성기도 시간만 되면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한 시간이 넘게 할 줄도 알게 됐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할 줄도 알게 됐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새벽 기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두 가지를 약속드린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제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우환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무슨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건 미련스럽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토록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꼼짝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나는 뭘 약속을 드렸는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따져보려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틀림없이 읽다가 보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걸렸던 것처럼 많은 의문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여기서 의문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저에게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일 답변을 안 해주시면은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 덮어버리고 이제 끝장 낼랍니다. 우선 아주 일방적으로 공갈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막 약속을 들여놓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때그때 막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응답이 늦을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주시니까 어떤 때는 한 달, 6개월, 저는 뭐 6년 만에 응답받은 일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그때그때 막 즉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질문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다가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질문하는데 늦게 가르쳐주면은 하나님만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쓴 소설이 땅끝에서 오다라는 소설인데 이게 한국일보에 1년 동안 연재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소설을 읽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소식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소설을 쓰면서 저는 또 어렸을 때 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더니 구약 성경의 역사는 거의 히브리 민족과 가나안 민족의 전쟁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1000년 동안이나 고심하셔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왕국을 세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믿게 돼가지고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기고 문화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싸우다가 히브리 민족이 멸망당했다 하는 데까지 구약 성경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나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이러한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쓰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 한세대학교에 가서 기독교와 문화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글들을 썼어요. 참 그 직장 다니면서 더군다나 대우같이 사람 많이 부려먹는 회사에 가서 소설 쓴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출근할 때까지 한 시간 반쯤 여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소설을 쓰고, 그리고 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9시쯤 돼요. 9시에 돌아오면 15분 동안 식사하면서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빨리빨리 해.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다 듣고 할 얘기하고, 또는 방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또 소설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되면 또 자야 돼요. 내일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하루에 4시간 내지 4시간 반만 자면서 20권의 책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설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아주 뭐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살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물건값 좀 깎으려고 하면은 벌써 물건 파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서 김성일 장로님 아니세요? 뭐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참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한번 MBC 텔레비전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다가 그 회복된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좀 그 좌담회 시간에 나와달래요. 그 텔레비전에서 20분 좌담회 시간에 나가 좌담회를 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게 전도하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대기업이 몇 초 선전하는데도 돈을 몇 억씩 막 쓰는데, 아니 우리는 20분이나 이거 공짜로 생겼는데 이거 전도하기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회자가 뭐 물어보기만 하면은 막 그냥 예수 믿으면은 하여간 낫는다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제 아내가 위암이라고 진단했었던 고려병원의 이상종 박사님이 같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 차트를 전부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사회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예, 되게 이, 암 수술을 받고서 되게 1년, 3년, 5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7년이 넘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7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심하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50대 50에 대한 걱정은 이제 덜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매사에 막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살기라는 책이 이제 그때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그 고난이 그걸로 끝이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고난이 계속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이제 4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에녹행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특히 에녹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도대체 에녹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됐을까. 그래서 이 에녹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에녹에 대한 기사가 너무 없더라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딱 그 한 말씀뿐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바로 그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가 짤막하게 나와요. 그렇지, 에녹에 대한 기사는 요 몇 줄 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계속 홍수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결국 2권짜리 장편 소설을 써내었던 것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들어갈 때, 에녹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점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고, 모든 마음의 생각이 전부 악할 뿐이었다고 그랬고, 패역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이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굉장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에녹은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고난들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아내가 위암이 걸림으로써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렸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말로 너를 위로하고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 거죠.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거기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학이라는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셔서 열심히 소설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받았던 고난은 바로 소망의 문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고난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회사에서 점점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대우빌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영업부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천 공장으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일도 열심히 했는데 맨날 다니면서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예배나 보러 댕기고 맨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인천 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인천 공장에 가서 보니까 뭐 할 만한 일도 별로 없고 이제 기분 나쁘면 알아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 당장 그만두면 또 제가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꾸벅꾸벅 인천에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예수를 믿으면 뭐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뭐 병난 사람도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나는 왜 이게 모두 거꾸로 가는가? 이상해가지고 성경에 혹시 거꾸로 가는 일도 있는가? 그래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레위기 6장 5절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뺏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우선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없는 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로구나.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건 전부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양을 잡아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훔쳐오거나 뺏어온 것은 거기다가 5분지 1의 이자를 보태가지고 본인에게 갖다 갚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흔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게 남의 돈을 빌려 써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돈 갚을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낀 사람들이 말이죠,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쟁이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펄쩍 뛴다고요. 저는 사실 뭐 남에게 돈을 빌려서 떼먹은 적은 없었는데, 자, 본인에게 갚아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본인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있는데 다 어떻게 쫓아댕겨요? 어떤 사람은 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쫓아가서 뭐 옛날에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서 맥히는구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율법서라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게 중복돼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레위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민수기는 뭐라고 돼 있었다고 민수기를 막 뒤져보니까 민수기 5장 8절에 같은 대목이 나와요. 거기도 역시 훔쳐오거나 뺏어온 게 있으면 죄사함 받으려면 양을 잡으라 제사를 드리고 본인에게 5분지를 보태서 갖다 갚아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만일 본인에게 갚을 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 친척에게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또 친척 찾아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만일 친척에게도 갚을 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갚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봐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아픈 자들을 찾아보려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출근하고 있던 인천 공장은 아주 큰 기계 공장이 돼가지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공장 안에 부속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늘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을 정해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을 정해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환자가 몇 명 있는가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환자 수만큼 성경책을 사는 거예요. 또 과일이라든가 먹을 것도 사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우선 이 사람들이 아주 딱하고 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불교 신자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뭐 낫게 해준다니까 손해볼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날은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걸 쭉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실천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습을 통해서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시편 110편 7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놔두실 만도 한데 그래도 고난은 계속되더라고요. 제 이제 첫 아이가 딸인데 이 딸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늘 뭐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건 제가 걱정도 안 했어요. 너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야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낮추어가지고 연세대학교 불문학과에 이제 원서를 넣어놓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발표하는 날 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집사람도 떨어져서 못 가봤대요. 저보고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방이 붙어있는데 가서 불문학과 명단에 보니까 딸 수험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어? 깜짝 놀라가지고 제 2지망 혹시 있나고 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건 운전을 하면서 회사로 돌아오는데 떨려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 식구가 딸아이하고 앉아서 엉엉 울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예배드리자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와 가지고 성경 찬송가 가서 이제 눈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애는 나중에 재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서울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요 길 건너편에 있는 MBC 텔레비전 제가 출연했던 그 방송이죠. MBC 텔레비전에서 지금 예능국에서 조연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먼저 지원한 대학을 떨어뜨려 주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야서 30장 20절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녀석아, 나는 서울대학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연세대학에 갔다 지원을 시켜? 그러니까 그건 바른 길이 아니야 하고서 떨어뜨려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고난이 오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고 생각하는데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런데 말씀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 아내가 이제 50대 50의 문제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 주셨는데 뭐냐면은 한 번은 제가 기독교 방송의 그 간증 집회에 나가서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그 방송팀이 미국 동부 서부로 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자꾸 김성일 씨가 보고 싶다 그런대요. 그래서 간증 강사로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인천에 가서 발령 받아가지고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수출 담당 이사로 승진이 돼서 서울에 와서 이제 열심히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몹시 바빴는데 저보고 미국 순회 집회를 가자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 방송국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김무준 회장한테 또 공문을 보냈어요.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 회장실 비서가 공문을 사장실로 보내가지고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공문이 왔는데 한번 가보시죠. 사장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바쁜데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못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일단 대답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도 연락했으니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를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딴 데로 가다가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일 기회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지금 괜찮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또 혈압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내려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또 만나자고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팀이 이번에 미국 동부 서부를 가는데 좀 같이 가지 않겠냐고. 자, 이게 기도원에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얼른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나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번에는 제가 꼭 미국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3년 전엔 가보라고 하시던 양반이 당신 지금 바쁜 사람이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주시면 저는 사표라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는 그럴 땐 되게 목사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은 목사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 뵀더니 기독교인은 그렇게 자기 때문에 회사 일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길이다. 미국에 가서 무슨 하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 않고 또 목사님이 또 그러세요. 그래도 또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할 수 없이 또 못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는 얼마 안 있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걸음을 걷는데 막 걷지를 못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심장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는데 협심증이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세 개의 관상 동맥 중에서 하나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 심장의 근육이 썩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심근경색이 되고 심장 마비가 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바로 그래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 이게 그 막힌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핵사진을 찍어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데 나중에 핵사진 예약을 해놓고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핵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뛰는 게 있거든요. 뛰는 검사를 하는데 전에 할 때는 1분도 못해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암만 쪄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고혈압, 심장, 무슨 협심증 해가지고 우리 고생을 시키셨는가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장로로 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맞으면 귀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앞으로 장로 되려면 너 이대로는 안 돼 해가지고 훈련시키느라고 이런 고생을 시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 후에도 이제 그 장로가 된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소설 쓰면서 간증 집회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은 직장 생활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이제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 이게 또 국민일보에 김성일이가 회사 그만뒀다 하는 게 신문에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각 지방에서 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유럽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떤 분은 또 제가 직장 그만두게 해달라고 6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결국 가가지고 거기서 그 미국의 동부 서부로 다니면서 23개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은 또 한번 보내려고 하던 사람은 꼭 또 요나처럼 또 붙잡아서 또 보내고 마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역시 고난은 끊임없이 또 계속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고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도 있다 그래요. 자, 이 미국의 집회를 갔다가 이제 거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서 그 디즈니랜드를 이제 구경시킨다고 하셨어요. 디즈니랜드에 구경을 가서 보니까요. 거기 이제 그 땡볕 아래 그냥 그 엄마 아빠하고 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한 시간을 기다리면은 겨우 이제 그 불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뭐 유령도 나오고 맹수도 나오고 무슨 강도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지 거기 일단 들어갔다가 5분이면 나오거든요. 롤러코스터가 나오면 또 땡볕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괜찮을 만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애들이 무섭다고 막 야단을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지요. 그걸 쭉 보면서 제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엄마 아빠들이 급성스러워가지고 애들을 저렇게 그냥 뜨거운 땡볕에 기다리게 하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이죠. 한 번은 제가 어린이 대공원 뒤에 그 미술관에서 아 고구려라는 전시회를 이제 고구려 벽화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딸이 이제 그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를 보여주려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길이 막혀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들이 4살, 5살밖에 안 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야 광개토 대왕이 말이야 어쩌고 뭐 장수왕이 어쩌고 하는데 애들은 관심도 없죠. 그때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해요. 애들 가르치는 데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도 결국 우리의 어버이신데 결국 자식 가르치는데 극성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너 가서 천국에 없는 것 좀 보고 와. 그래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간 부모들이 땡볕에 기다려가지고 또 들어가고 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뭐 고난은 천국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실컷 보고 와야지. 그러면서 그냥 또 거기 들어가서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은
내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또 나와서 괜찮을 만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집어넣으시고 또 집어넣으시고 다 보고 오라고 말씀이죠. 아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구경시키시는 것은 천국에 없는 것을 거기서 다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극성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고난뿐만이 아니고 결국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참 좀 이왕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은 아 남들 보기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네. 그러면 얼마나 전도도 잘 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저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그러는데 저처럼 40권의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면은 지금 좀 이 교회에다가 멋있는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앉아서 말씀이죠. 이렇게 소설이나 쓰고 그렇게 할 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40권이 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어떤 때는 정말 이 딸들 시집 보낼 때 말이죠. 제 아내가 그냥 혼수 때문에 그냥 딸 진땀을 흘리면서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정말 그렇게 개량 한복 입고 별장에서 소설 쓰는데 난 왜 이렇게 겨우겨우 살게 해주시는가. 근데 가난도 말씀이죠. 천국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저하고 친한 분이 갑자기 점심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점심 한번 사면 아주 거창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굶었어요. 점심 먹으려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분이 어차피 차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 나는 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는 놔두고 전철을 타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전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근데 20분, 30분 하더니 1시간이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한 시간 넘도록 안 오면 이제 틀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틀렸구나. 도로 들어가야지. 그럼 또 점심 먹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온 사람이 집에 가서 또 점심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고 들어가야지.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는 1,000원짜리 한 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 보니까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포장마차에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한 개 시켜놓고 라면을 훌쩍훌쩍 먹고 앉아있는데 포장마차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냥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수출 담당 이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유명한 레스토랑은 다 다녀봤는데 그 좋은 데 다닐 때는 안 따라오시더니 포장마차는 왜 따라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갑자기 제 귓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야 천국에는 포장마차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그 라면을 먹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따라 들어오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저는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얘기에서 아벨이 받은 보상이 뭔가를 늘 생각해왔어요. 이게 아벨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이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받은 건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제물 드리고 맞아 죽었으니 이게 아벨이 받은 상은 뭔가? 그걸 몰랐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황금덩어리나 돈이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에녹이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고생하면서 결국 무슨 기쁜 그 마음으로 다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에녹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참으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때 보면 불쌍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고 싶으셨던 게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의를 하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쁜 짓을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살지만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귀여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서 그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 먹을 거를 알고 계셨죠. 요놈들이 호기심 때문에 틀림없이 먹을 거야. 근데 왜 놔두셨는가? 네가 먹어도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결국 독생자를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미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고민과 슬픔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신 분입니까? 오늘날 저희 알카에다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테러리스트들이 말이죠. 그 뉴욕의 빌딩을 폭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미국은 지금 아프간으로 쳐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예? 미국에서 빌딩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프간에서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계실지 몰라요. 에녹의 시대에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에녹 행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에녹이 옆에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투정만 했지 하나님 요즘 힘드시죠? 위로해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에녹 행전을 쓰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하시고 너무너무 하엾으신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 어려울 때는 저는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은 저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은 이미 슬픔을 각오하셨고 고난을 이미 각오하셨지만은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님 저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